아, 목말라, 씨. 저는 이제 금식 때문에. 예. 맞아, 그랬어요. 아니, 뭐, 단식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멘트가 짠하다. 아이고. 형도 굶고 오셨어요? 다 그렇다. 당연하지. 다 굶어야지, 뭐. 어, 힘없다. 다들 쪼그라들어 있네요. 병원에서 못 뽑는다 그러면 되게 피곤해. 아, 그래요? 예, 안재욱 씨. 안재욱 씨. 항상 병원에서 부르면 비장하잖아요. 분위기가. 맞아. 건강 검진은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어요? 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아니 아니요,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한 2년 됐나? 2년 전에. 네, 정확하게는 기억. 그때 막 특별히 이상 소견이 있거나 그러면 없으셨죠? 이상은 없고요. 네. 한 8년, 9년 전에 할 때 결석이 있었어요. 결석이 있었어요. 아, 결석. 결석도 많이 생겨요. 네. 결석, 뭐. 그럼 결석 많이 생겨요. 제가 결석이 좀 생겨가지고 오. 공연을 2회를 포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 결석 무지하게 아프다 그러더라고. 네.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아, 죽는다 그러더라고. 심장 쪽에 이제. 근데 그 2년 전에 할 때 갑자기 그 검사해 주시던 선생님이 어, 이상하네, 이거 있었는데 왜 안 보이지 이래갖고 뭐요? 그랬더니 아, 예전에 할 때 제가 해드렸었거든요. 그래도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요, 그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근데 왜 이번에 안 보이나 하면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선생님 그럼 자연스럽게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뭐 그랬더니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 숨어있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크지 않나? 저는 지금 늘 그 불안에 살고 있습니다. 심장결석, 그냥 이렇게 박혀있는 심장결석은 약간 점 같은 거 같은데요. 몸에 점 빠져나오거나 이 요관에 걸려갖고 통증이 일으키는 요로 결석하고 다른 거라서. 심장에 있는 결석이 이게 떨어지면 요로로 떨어지면. 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네, 결석. 제가 오. 결석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떨어져서 요로에 걸려서. 오우야. 그게 출산이 10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이 출산의 고통과 거의 같은 10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걸 이제 아, 이 정도로 아픈 게 출산의 고통이야? 라는 걸 좀 느꼈죠. 출산 고통이 10배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저거는 불안한 게 언제 저게 그러니까. 사라지진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불안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에 따라서 먹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내려오면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좀 뭐 자주 가서 봐야 되는. 검사는 마지막으로 언제 한번 해보셨어요? 어떤 검사요? 전체적으로 한 게 지금 한 1년 한 5개월 됐어요. 종합검진한 지. MRI도 찍고 또 나중에 CT 촬영도 했어요. 이상소견 1년마다 하시는 거죠? 예, 매년 해요. 근데 이번엔 조금 늦었죠. 이상소견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약간의 뭐 출혈이 조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위장? 아니요, 머리 쪽에. 네? 뭐 혈전 조금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괜찮다고. 잘하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 머리 쪽에? 머리 쪽에. 전혀 난 그걸 못 느꼈는데 약간의 미세한 출혈이 있었다. 근데 지금 그때 뭐 그게 그냥 굳어버린 모양이죠. 네. 말하자면은. 흔적같이. 예예. 예.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 거기에 이제. 통증도 없으셨고요? 전혀 없었죠. 요번에 이제 검사해보면은 뭐 또 나오겠죠. 좀 커졌다든지 뭐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아하. 가장 힘든 거. 최근 들어서 뭐 불편한 거. 불편한 거는 뭐죠, 여기? 전립선 비대가 고지혈증이 약간 있고. 혹시 뭐 최근에 가장 불편한 거 있으시거나 몸에 좀 이상 신호가 있거나 그런 거 있으실까요? 제가 뭐 일단은 괴혈성 대장염이 좀 있어서. 아, 어휴. 그 진단 언제 받으셨어요? 8년 됐죠. 8년 전에. 아니요, 이제 뭐 계속 정기적으로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네. 저번에는 조금 이렇게 염증 부위가 좀 확장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면역 체계가 더 심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아, 크롬병 같은 거. 예, 그런 게 그렇죠. 그래서 저희 결혼하기 전에 종합진단을 받을 때 그때 와이프 덕분에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냥 내버려 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도 계속 추적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최근에 뭐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죠. 원래는 눈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2.0, 뭐 1.5 이랬는데
지금도 0점 몇 개. 노안이 올 때가 됐어요. 시력이 나빠지는 게 급격히 나빠지더라고요. 아니, 원래 눈 좋았던 분들이 노안이 빨려. 저 얘기하더라고요. 상대적이라서 그런가? 계속 제가 말라가고 있어서 맞아. 걱정도 되고 아파 보여. 궁금하기도 하고 기록 갱신했습니다. 몸무게. 아 진짜로? 저와 진짜요? 네. 변화수 좀... 데뷔 때보다 더 말랐어요. 진짜요? 주인님 보고 계시죠? 기록 갱신했습니다. 오. 식사 잘 하시고 규칙적으로 하세요? 근데 식사는? 네 매우 규칙적입니다. 예, 야식 안 먹고 예, 숙면 별로 예. 운동은 일주일에 두 번 재활 겸 PT 받고 있습니다. 아, 재활은 어디 안 좋으셔서 다니세요? 관절들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관절 강화 운동 겸 유전이에요 저는. 아 집안 가족들이 다 관절이 안 좋으세요. 아빠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근력의 힘이 바닥났어. 아빠 이거 해서 괜찮아. 자 또 또 또 또. 피로감이나 병성 그런 것들은 피로는 있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육아만 하라면 자신 있어요. 육아가 또 적성에 잘 맞고요. 근데 육아 이외의 것을 해야 되는 지금 현타가 좀 심하게 와서 풍선육과처럼 이쪽이 해결되면 이쪽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해서 싱크대에 설거지하고 물을 분명히 잠궜다고 생각했는데 물을 계속 틀어놨던 것도 있고 차를 주차한 데를 자꾸 잊게 돼서 다시 한 번 가. 그러니까요. 아 맨날 까먹어. 야. 아. 아씨. 잠깐만 집에. 이제 물통 못 갖다 물통. 진짜로? 그 경도 인지 장애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 판정을 받았어요. 예, 네, 경도 건망증이 아니라 건망증보다 좀 윗 단계인데 그래서 스트레스 뭐 이런 것 때문에 피로도 어느 순간부터 적는 습관 그리고 그래. 주차할 때 주차돼 있는 위치를 저도 모르게 사진 찍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 그래. 제 메모장에 한 6년 전부터 아, 그래요? 빼곡빼곡 적고 있어요. 야, 자꾸 잊혀지는 것. 와이프만 잘 기억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절대 까먹을 수 없죠. 네. 90% 맞아요. 나머지 10% 갖고 뭘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힘들죠. 번아웃이 그때 그래 제일 많이 와요 사실. 네. 항상 번아웃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아 번아웃 너무 맞아. 많이 와요. 아 저거 힘들어. 그 수면은 어떠세요? 잘 주무세요? 잠을 많이 자지는 않아요. 네. 뭐 더 잘 수도 있는데 아기들 네. 때문에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학교 등교시키고 이래야 돼서 아들 둘은 형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야야야야 그게 이제 많이 바뀐 거죠. 얼마 전에 학부모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남자 둘이 제일 힘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육아가 힘들어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육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기 선생님은 뭐 애기들이 저는 애가 이제 아들이요. 엄청 컨트롤이 안 돼요. 아들 아빠들의 통점. 여기는 두 명인데 그리고 나이가 지금 저기 50이 넘으셨네요. 저도 사실 처음으로 대상포진 걸려봤거든요. 오, 예, 정말. 형 저는 세상에서 형이 아까 말한 그 강도 결석이 그 느낌일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나도 한번 걸려봐서 나도 옛날에 걸려봤어요. 그 고통을 알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그 병원에 갔더니 어떤 다른 환자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정말 파보고 싶다는 거야. 아, 저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끔찍한 얘기를 하더라고. 네.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낫고 나서 완치되고 바로 한 게 예방접종 맞으러 갔어요. 진짜 대상포진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년에. 그래요, 예. 요즘 이제 조금 저기 한 게 뭐냐면 네. 어깨가 좀. 어깨 근막이 찢어지면서 거기에
석회가 꼈어요. 아이고. 근데 이 석회가 낀 게 이거를 못 들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아 뭐든지 이제 뭔가를 좀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예. 조심해야 돼요. 예. 저도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다른 거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검사할 때 또 같이 한번 보고 싶다거나. 성기능에 대해서. 아,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건 뭐 남자들 뭐 다예요. 중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숨기고 그럴 게 없습니다. 네. 저런 데서 오히려 있잖아. 아, 나 괜찮다는 사람도 있잖아. 진짜 문제 많은 사람들이야. 아, 대개 보면. 네, 진짜로. 그 말씀하실 때 저를 보시면서 얘기하니까. 감각이 제가 이렇게 자꾸 둔화되고 떨어지는 것 같고 관심도가 급격히 하락되며. 뭐 아무래도 그렇죠. 네. 또래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 비해서 좀 약간 일찍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40대 중반부터 그걸 계속 겪었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지금 아니, 얘기가 됐는데 나도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그건 안 물어봤거든. 그게 나는. 문제입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야. 제가 왜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아하. 이렇게 나의 중심에 있어서의 어떤 관심도가 떨어졌니 아, 이것 또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이제 그게 조금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기능은 아, 무슨 얘기야,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이대가 한 50이 이렇게 되면 이제 남성 갱년기도 좀 올 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육아도 이제 책임지고 있으시니까 심리적으로는 이미 갱년기가 왔어요. 스트레스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느끼게 갱년기가 좀 오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니, 저는 아직은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네, 가끔 가다 이제 제가 뭐 좀 예민해지고 그러면은 어. 와이프가 혹시 갱년기 온 거 아니에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물음표가 설마? 네, 걱정되고 그러죠. 전 진작에 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뭐 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달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오,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늘 좀 예민하니까 어, 맞아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뭐 몸에서 열이 난다고 그러는데 항상 열이 나니까 나도 나는 뭐 열을 항상 열이 나 땀을 달고 사는데 어떻게 뭐 여름에도 열이 나고 겨울에도 열이 나고 오죽하면 어. 와이프가 오빠는 참 좋아요 이렇게 있으면 겨울 따뜻해서 집에서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그 자가진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 흥미나 성욕이 감소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도 저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이거 주관적인 거니까 물론 옛날 제 느낌이에요, 뭐 30대 40대 때 비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저는 우리 저 선배님도 아직까지는 뭐 저는 뭐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그죠? 어, 우리 같이 이렇게 검사도 했는데 아 근데 그냥 크게 뭐 필요하거나 기력이 없습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는 요 있어요. 어, 피로도. 기력까지 모르는데 항상 피곤해. 피로도는 뭐 항상 피곤해. 삶의 즐거움이 줄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저도 나도 나는 좀 많이 좀 예, 그래요. 애하고는 별개로 뭐 즐거운 일이 별로 없더라고. 옛날에 어떻게 돈이라도 벌려고 막 이러면서 다니고 그랬는데 야 너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먹는지 정년을 그건 하기 나름이지. 그리고 우리 이 바닥에 보니까 60 이상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 이제 너 54니까 한 6년만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좀 하고. 방송할 때는 이제 봄이 알지만 제가 이렇게 활기도 넘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약간의 살짝의 우울감이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집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방송에 제가 이제 공황장애라고 얘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약간 초기 우울증 증세였죠. 근데 그거는 이제 선제적으로 약을 빨리 먹고 해서 공황발작 이런 거는 경험하진 않았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우리 수연이 때문에 그리고 또 일이 예전보다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근데 약간 좀 우울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좀 많이 되죠. 애학은 별개로. 아 요즘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또 아이 생기면서 그런 거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치. 발기부전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까? 네, 이건 저는 뭐 이제 저도. 나 진짜 너무 나만 솔직한 아니야, 거 아니야 이거? 뭐예요? 발기부전이니까가 아니라. 아 그럼. 그거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까? 고민이야 고민이야 맞아 이거 참. 그냥 그거에 대해서 외국 때문 안 돼요. 외국 때문 안 되는 거야. 고민이야 고민. 순수하게 고민. 고민. 자. 문제 아니고 고민. 자. 고민하지 않나?
그런 거 얘기할 때 꼭 날 쳐다보죠. 지금 이 반응 때문에 갑자기 너무 정적인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무 정적인 가장이 된 것 같아서 우리 와이프가 좀 혹시 섭섭해할까 봐. 아, 와이프는 섭섭해. 와이프가 본인이 제일 잘 알지. 갱년기 아닌 거. 저희 뭐 안재욱 씨는 갱년기 아니에요. 누구보다 제 옆에서 아니죠. 봐도 이렇게 전혀 안 해요. 며칠 뒤죠 이제 데이터가 나온 날이죠. 이틀 오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중년이기 때문에 불안불안하지. 똑같이 이렇게 위에 상의 맞히니까 유니폼 같아요. 저기 너무 재밌었어요. 꽃중년 유니폼. 야. 맞아. 아, 나 참 젊었을 때 가슴이. 아, 옛날에 진짜 대단했었어, 진짜. 아, 옛날에 저기 청바지 모델, 그죠? 그렇죠. 사실 운동을 계속 하던 때는 20대 친구들하고도 뭐 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월의 끝이었죠. 무월의 끝, 아. 아니, 정말로. 진짜 성우 신이다. 아, 이거 제가 들어드릴까요? 네. 들어와, 빨리. 알았어, 알았어. 야, 이거 봐, 키 줄었어, 씨. 키가 줄었어요? 아, 그러니까 180에서 진짜 한 3cm 줄었네. 네. 저 볼 때마다 짜증나요. 그죠, 180 넘던 사람이 이제 거기서 팔자에서 7자로 바뀌면 좀 짜증나죠. 저는 항상 종합검진 받을 때 키 때문에 저는 오늘 정말 이런 식으로 키 나오면 저 안 받겠습니다. 아, 그래요? 0. 몇 센치라도 내가 알던 키와 좀 작게 나오면 굉장히 섭섭하고 그런 병원에서 그냥 하고 싶은 키 해드릴게요. 좀 줘도 돼요. 이것은 뭐. 5%? 5%는 일반인이 만들 수 없는 운동선수들. 지방 봐라, 씨. 지방. 역시 와커야. 아, 체지방이 진짜 좀 드시긴 드셨구나.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근육을 찾고 운동 안 했더니 큰일 났네. 운동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비장하다, 형. 코로나도 풀렸고 핑계 댈 것도 없고. 해야 되겠다.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줄어서. 잘 적응 맞춰 사주시고요. 한쪽 돌려보세요. 아, 뭐야. 네. 이것도 훌륭하시네. 아, 이게 체지방에다 20인 제도. 우와. 오. 그 체중에 엄청 나오는구나. 기계가 잘못됐다 그러더라고. 아이 뭐 기계가 나빴네. 내가 80에서 이렇게 7kg가 늘었어. 아 최근에 드신 거야? 네네. 아 많이 늘었어요. 엄지손가락 지문 이렇게 잡힐 수 있게 잡아주세요. 네. 우와. 야, 어, 근육량이 많으시네. 그러네. 그때는 저 기계가 정상이라고 그러고. 기계 마음대로. 어, 그러니까 건강하신 거야. 굉장히 건강하시네. 아, 대단하시네, 진짜. 플렉스. 근육량이 그 중요하거든요, 나이 들면서. 야. 저는 뭐, 저는 뭐. 네네. 60? 120? 그러니까 저는 횟수 위주로. 건강하다. 형. 그럼 구력이 있어. 10년 했어, 나. 예? 오, 좋다. 이야. 오, 형 1등 했어. 오, 금메달이네. 아유, 저 틈에 내가 이 이유야. 아유, 참.
얼굴 저희 피부 상태가 어떠신지 정확하게 이제 저희 진단기를 이용해서 한번 피부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젊어 보이시는 분부터 1위. 오, 나 이거 웬일이야?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자 조심하시고요. 눈 감으시고요. 일반광, 자외선광, 광택광, 편광. 현재 나이에 비해서 조금 한 3살 정도 약간 피부 상태는 좀 안 좋, 위에 더 많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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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장 안 좋은 부분이 지금 탄력하고 브라운 색소. 근데 의외로 팔자주름 같은 데는 좋으세요. 의외예요? 보통 이제 이쪽으로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배우분들은 그러시니까 주름 생성도 좀 많이 되시는데 그래도 관리를 잘 하셨네요. 좋아요. 정확한 촬영을 위해서 저희 진단기에다가 얼굴을 좀 대주시고요. 신성호 씨가 이제 제일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아, 괜찮아요. 뭐냐 저것도. 아우, 괴기스럽게. 야외 활동 많이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네, 지금 나이가 56이신데요. 피부 나이는 3살 더 많게 나오셨네요. 와. 이런. 진짜요? 네네.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는 주름이나 브라운 쪽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부분적으로 검버섯처럼 올라와 있는 것들 그거는 오른쪽이 이쪽으로 좀 자극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바이크를 타가지고 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왜냐면 또 바이크를 탈 때 뭐 이게 얼굴을 안 가리고 그냥 선블럭 이런 거 안 바르시고. 네. 맞아. 야외 활동도 무조건 발라야 돼요. 네. 광택광. 어, 귀여우시다. 그러니까. 편광. 아주 귀여우시네, 진짜. 캐릭터 같아요. 아, 귀여우시네. 애니메이션 주인공. 그래도 김용건 선생님은 피부 톤 타입도 지금 정상 범위가 있으시고 피부 톤도 괜찮으시고요. 다크서클 같은 경우는 눈 밑에 다크서클 같은 그런 경우는 그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상당히 좋게 나오시는데요. 다크서클은 내 귀여우면은 없었던 없으세요.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냐. 저 기계가 좋은 기계인가 봐요. 그래서 아직은 유지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주름이나 붉은기, 그다음에 피부가 되게 민감한 거. 네, 네. 붉은기가 열 순환이 되는 거, 혈액 순환 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에 좀 주의를 깊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저희도 정확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얼굴부터. 그래도 귀엽다. 이 외곽으로 갈수록 안 좋다는 건데요. 그래요. 주름이나 뭐 미래에 주름이 생길 수 있다. 건조한 것 때문에 숱한 색소, 브라운 색소라 해서 검버섯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 네네네. 그냥도 골프 치셔가지고 아침에. 주름은 가장 안 좋으신 데가 이마시네요. 맞아요. 저는 뭐 제가 알고 있어요. 이마 쪽으로 이렇게 눈을 올리신다든지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셔서 내가 이마 이렇게 피고 이마 피고 내가 이마 주름 이렇게 때문에. 피고 이마 피고 아, 네. 피부 요새 피부가 좀 고민이신가요? 아, 예, 뭐 전체 다 고민이긴 합니다. 여기가 좀 신경을 좀 애만 신경 쓰고 신경을 안 쓰고 있죠. 로션. 네, 하시고 눈 감으시고요. 야, 왜 이렇게 깨끗한데? 야, 맑다 맑어. 전체로 보시면 상당히 좋게 나오시는데 요새 최근에 그리고 피부톤 타입은 이제 정상 범위에 있으시고요. 화상이 있기 쉽다거나 이러지 않고 멜라닌 색소 같은 것도 괜찮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뭐야? 더 걱정되는 거는 조금 걱정되는 거는 뭐야? 어? 이제 약간 피부가 건조한 부분이 있으셔서 가장 이제 문제라고 보이는 부분이 탄력이다 보니까 탄력도가 떨어지면 주름 형성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 주름 같은 게 조금 걱정된다고 나오네요. 다크서클이 조금 눈 밑에 여기 다크서클 정도 이제 수면도 좀 잘 하셔야 되고. 아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피부의 그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아 좋아. 이렇게 몸 같은데도 약간 남자 피부 같지 않다라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원래 좀 검은데 여기다가 저는 태닝까지 좋아해요. 아 그래. 그래서 백인들이 보면 몸에 이렇게 검버섯처럼 맞아. 이렇게 그런 거 유독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 이제 그런 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햇빛을 받아들이는 이 몸이 이제 좀 약해졌나 보구나 좀 많이 느꼈죠.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요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웃는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니 웃음에 있잖아. 웃으면 이제 허들이 좀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은 별거 아닌데도 막 엄청 막 웃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 같은 뭐야 저거 뭐 이런데 그러니까. 뭐 내가 살짝 웃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옛날 같지 않고 나도 모르게 살짝 옛날 같으면 안 웃었는데 거기 웃는 거에 내가 약간 좀 짜증날 때가 뭐가 좀 유해지긴 했어. 근데 자 그다음 두피를 한번 보실까요, 같이? 아 두피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신경 쓰죠. 진짜 두피 생각보다 겁이 나갖고 검사한 지 진짜 오래됐네. 가장 걱정이 되는 부위가 어느 쪽이세요? 위쪽이 다죠, 뭐 자꾸 머리 얇아지고 맞아. 저렇게 지금 붉어져 있는 것들은 이제 민감한 상태고 열이 참. 지금 두피열이 좀 많으시다는 거. 모발의 밑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데는 약간 이제 모발도 가늘어져 있고 모공 하나에 원래 뭐 두세 개인가 세네 개씩 나야 된다라더니 거의 하나네요 그냥.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냥 세 개, 네 개씩 나야 되는데. 아이고. 요거는 이제 이쪽이 너무 많이 붉어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느 부위 할 것 없이 전두부가 다 붉으세요. 수면이 전혀 안 되시고요. 네, 열이 많네. 이렇게 되면 탈모도 진행이 되실 수 있으시고요. 탈모도 진행이 되실 수 있으시고요. 그 앞부분보다 저 촘촘한 부위보다 이런 데는 휑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지금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머리가 길면도 관리하기 힘들죠. 자 요새 뭐 두피나 뭐 피부에 뭐 걱정거리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두피가 빨개요. 두피가 머리 염색을 오래 했어요. 한 30년 네. 넘게. 네네. 그래서 그 염색에서 오는 그게 좀 물질들 부작용이 좀. 아닌가 생각하는데 붉어. 두피가 그냥 봐도 많이 붉으신데요? 예, 붉어요. 많이 붉어요. 염색을 그래서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가끔씩은 또 딱지가 조금씩 앉을 때가 있어요. 염증이 난 후에는 저희가 이렇게 딱정이처럼 과정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신경을 안 쓸 데가 없구나 진짜. 아, 전신이 다 신경이네요. 두피를 한번 볼까요? 네네. 정수리 쪽이 좀 저희 아버님 때도 그렇고 지금 많이 좀, 붉어져 있으세요. 네, 모발이 좀 얇은데 네. 아 이런 거는 많이 빠져 있으시네요. 정수리가 진짜 네. 자 그러면 이제 두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최근에 또 얇아져가지고요 제가 좀 머리카락 얇은 게 좀 스트레스입니다. 요즘 지금 이제 머리 숱은 많은데 솔직히 많이 예전보다 없습니다. 이렇게 불긋불긋 보이는 거는 우리가 모세혈관이 좀 확장되어 있는 거 좀 신경을 썼다거나 머리에 두피열 같은 거 가장 궁금해하시는 모발의 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런 데는 이쪽 부위에 비해서 한데 여기는 괜찮은데? 여긴 배수가 좀 많으시죠? 촘촘하시죠? 괜찮은데? 야, 모내기 잘했는데 맞네. 모내기? 뭐가 많이 많은데 근데 이런 데 보시면 아까처럼 배수가 여기는 휑하죠. 탈모인가요 지금 저? 지금 탈모가 부분적으로 약간 진행이 되실 것
같아서 이거는 두피 관리를 좀 받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 예전에 드라마하고 음악 활동을 병행을 할 때 그 스트레스를 머리로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음반 활동할 때 탈색하고 염색하고 막 그 콘서트하고 그럴 때 저는 서른 살 넘어갈 때부터 머리가 너무 막 부서졌어요. 아, 부서지는구나. 이게 막 이렇게 부서져서 30대 중반 때부터 그때 후회 되게 많이 했죠. 저는 두피에서 피가 났어요. 예전에 약한 사람들은 다 벗겨졌어. 옛날에는 아니, 예전에는 그 미용실에서 미용사분께서 화를 내셨어요. 왜요? 너무 많다고. 진짜로? 네, 이거는 대충 이렇게 봤는데 이건 두 명분의 돈을 받아야 될 거고. 진짜로? 네, 한 4시간씩 마니까. 아, 진짜로요? 행복한 고민이다. 아, 그랬는데 요즘에 이렇게 묶으면 제가 이렇게 한 줌도 안 되고 이게 계속 주니까 이러고 주니까 그리고 이게 고무줄을 이렇게 두 번 감던 게 세 번 내고 진짜로? 좀 짱짱하게 묶어야지 그렇게 네 번까지도 가능한 상태가 되니까 아 이거 자존심 좀 나는데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아예 그냥 광경처럼 아예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가면야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김광규 씨는 신경 많이 써요. 의외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뭘 두들기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왜 그래? 레이저야. 그러니까 얼굴 보던 머리가 더 광이 나잖아. 먹을 수 있는 거야. 진짜. 종합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순위를 매겨봤고요. 순위를 매겨봤고요. 순위야? 아니 우리가 저기 사실 건강검진 이렇게 저기 데이터 받으면 또 성적표 받는 그런 느낌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나는 뭐 예상하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중년 남자분들은 제일 가장 관심이 가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알 것 같아요. 남성 성기능 수치화로 볼 수 있는 남성 호르몬 쉽게 말해서 정자왕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네. 저기 이제 한 3에서 7 정도가 이제 정상 범주인데 아, 3, 7 한번 예상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 1, 2가 누굴까요? 저는 성우 형. 한준이랑 태호로 봐서도 충분히 성우 호르몬 같은 경우는 높으세요. 아직도 아주 왕성하신데요. 큰일 났다, 씨. 네. 아니, 내가 보니까 이거 저 김용원 선배님 같아. 김용원 선배님 같아. 그 성우 호르몬 수치가 저보다 높으세요. 저보다 높으세요. 어, 그래? 되게 좋으신 편이세요. 근데 내가 저 이놈아 신경인데 제가 2대 정장이라고 해서 18년 정도 지나서 아직도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억 마리 출신 뭐 1억 마리 이상 나타가지고 진짜 아우 저거 진짜 엄청 우렸어요 저거 아우. 2위부터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테스테스토론이라고 남성 호르몬 절대적인 수치가 7.4 나왔습니다. 이제 보통 평균이 한 4.5에서 한 7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7.4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신성우님. 신성우님. 아, 이렇구나. 꽃중년의 사랑. 셋. 아이고. 셋째 가시죠. 대망의 1위가 있습니다. 수치가 무려 8.9가 나왔습니다. 대망의 1위는 누구실까요? 김원준. 김원준. 호바. 아니 보면 그럴 것 같아. 아니 이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아침에 또 활동하는 그 양 보면 진짜 장난 아니야. 아 원준이구나. 8점대라고요? 대단하다. 야 8점대면 엄청 그러니까 말이야. 꽃중년 예 정자왕입니다. 잡닥드립니다. 주인님 함께 하시죠. 누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진짜 쓸데가 없어요, 저는. 너만 건강하면 뭐하니 주인님이 모르시는데. 알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주인님 네. 함께 하시죠. 그래요, 예. 자, 대망의 꽃중년 활력왕. 꼴찌는 예. 남성 호르몬 수치 3.3mm. 예. 우리 구라형님. 예, 아, 옛날에 그래도 저기 1등. 정장 명성이 있었는데 아, 좀 대외적으로 체면이 있는데 정자왕 아, 좀 그러네. 아, 참 진짜. 그러니까 이 신체적으로 지금 뭐 수치나 또 호르몬이나 이런 수치는 정상적 이상으로 나왔잖아요. 제가 도현이를 낳고 수술을 했습니다. 정가 수술을? 우리 그 아내가 둘 다 자연분만을 하고 그 이후로 합의를 본 게 이제 셋째는 더 이상은 와이프 몸에도 좀 무리인 것 같다. 제가 그냥 어느 날 바로 가서 해버렸어. 하고 왔는데 아 이제 원 없이 관계를 어떤 계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상 어느 순간부터 약간 심적으로 뭐가 내가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아. 가라앉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뭔가 어떤 양도 좀 줄어든 것 같고 와이프 몰래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았었어요. 혹시 그게 영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학적으로는 아무 기분 탓이 아무 근데 기분 탓인 거예요. 그런데 뭐 하여튼 병원에서는 전혀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걸 뭐 묶으면은 뭐. 어? 기가 순환이 안 된다는데 뭐 이런 얘기 같은 하니까. 같은 고민 아, 나 웃겨가지고 같은 고민 갖고 계셨던 네. 분들 있으면 마음 편하게 해요. 그 본인도 이제 수치를 아시니까요. 근데 그것도 남성 호르몬 주사제가 있어요. 좀 올려주는 주사제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거가 원하시면 오늘 제공을 아 그래요? 제가 이건 저 그냥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 선배가 그래서 그걸 맞았다는 거야. 근데 그 선배 얘기로는 괜히 뒤숭숭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쉬다가도 갑자기 뭐 좋은 거 없나? 막 이러고 아 그런 뒤숭숭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효과가 너무 좋구나. 너무 내가 사실 조금 오늘 낮게 나왔는데 사실 저는 육아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재욱 씨가 맛있어요. 뒤숭숭할까봐?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니고. 두 분이 맞으시고, 저는. 네. 그러면 안재욱 씨도 맞고, 맞아? 그럼 나도 맞고. 두 분이 맞으세요? 검사하셨던 이제 두피랑 네네네네. 피부, 나이를 보셨잖아요. 피부 같은 경우는 이제 모공수, 그 다음에 주름 정도, 그 다음 결, 그 다음에 건조 정도에 대해서 점수화를 해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아, 옛날이시구나. 화정우님 얼굴이 있네요. 아, 우리 형님 멋있다. 화정우 형 우리 옛날 동현이랑. 아. 두 번째는 김영건. 오. 김영건님. 오. 나 이거 웬일이야? 아니 진짜 저기 나이들이 다 20년 어린 이거 진짜 동생 들어가는데도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네. 대단하세요 진짜. 인정합니다. 오늘. 이야. 아유 근데 고맙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 동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영건. 연세에 비하면 진짜 젊어 보시는 거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또 연기자고 그러니까 뭐 피부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기분 좋더라고.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약간 무슨 느낌 대종상 시상식에서 대상 받으신 느낌. 1위. 원준이 아니면 안재 혹시 아니야? 가장 젊게 나이대에 비해서 가장 더 젊다. 그리고 피부가 가장 깨끗하다 하시는 분은 1위가 김원준. 원준이가. 원준이어야지. 젊기도 하고 피부가 원준이가 좋아 진짜. 깨끗하지. 말라서 그렇지. 살도 찌우겠습니다. 말라서 그렇지 너 피부는 좋아. 그건 인정해야지 뭐. 살도 찌우는 걸로. 야 4,8이면 그래. 너 진짜 동안 아니야.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 세 번째는 저도 깜짝 그 문진할 때 놀랐는데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가까이서 뵀을 때.
세 번째가 김구라님. 김구라님. 그래 맞아요. 형이 뭐 이런 말씀인데 이번 주에만 저 골프 세 번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 이번 주 특히 많았는데 예 고맙습니다. 네 번째가 안재웅님. 다섯 번째가 신성. 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이프한테 또 한 소리 듣겠네. 아, 그러니까. 네, 이거 참. 아니 어떻게 김구라보다도 낮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와 형 완전 관리를 와. 해야 돼. 형의 리즈 시절이구나. 잘생긴 사람들이 오히려 관리를 더 하네요. 근데 요즘 이렇게 운동하러 어디 이렇게 맞아요. 뭐 골프든 뭐 이렇게 야외 스포츠 할 때 보면 선블럭을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근데 우린 안 발랐잖아. 난 아유, 진짜 잘 안 발랐거든. 아유, 터프가이는 두 개 이상 바르는 것도 아니고 터프가이는 뭐 그냥 물 바르고 그냥 워낙 이제 관리를 안 하죠. 관리를 해야 돼. 형 바이크만 가리고 타면 돼. 폐활량 순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게 호흡이 짧아지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 원준이야. 저거? 아. 오. 두 번째는 안재웅. 오. 안재웅. 오. 오. 야. 폐활량. 아. 운동도 많이 하시니까. 1위는 1위는 김용건. 김용건. 우와! 대단하구나. 정말? 와. 폐왕이야, 폐왕. 이야. 어휴. 아니까 계속 상위권이에요. 아, 왜 이래? 최상위권이 계속. 아, 그치.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정말이야? 빨간 선을 그리는데 그걸 위에 훌쩍 넘어가시면서 폐활량이 아주 좋습니다. 아. 스태브 감사합니다. 아유 이번에 음반 하나 내시죠? 네 알았습니다. 대단하신 거 진짜. 저는 그날 사실 검진 받고 제일 기분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김용수 선생님이 너무 전체적으로 좋게 이렇게 나오고 해서 아버지가 지난해 돌아가시고 됐는데 아버지랑 같은 그래, 연령이신데 맞아. 선생님 지금 이렇게 너무 건강 유지하시고 하니까 90, 100세 아까 아. 그 20년 훨씬 넘은 그 연세까지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두 맞아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검사하신 거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기대 수명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잔여 수명 얼마 정도인가 하는데 잘 나오셨어 아주. 생활 습관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잘 지켰을 때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셨을 때 아까 뭐 30몇 년 더 남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한번 그려본 계산해보는 거죠. 그럼 수현이가 30대 후반 40이 될 때까지도 볼 수 있어? 도윤이가 몇 살 될 때까지도 그럼 볼 수 있는 거야? 아직은 몸이 그렇게 나쁜 쪽에서 가지는 않았구나. 좀 더 잘 가꾸면 아이들과 시간을 더 오래 가질 수 있겠다. 뭐 그때 기원 좀 했죠. 어쨌든 예은이 예진이가 또 언젠가는 부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을 보고 이번 생을 마감하고 싶었는데 가능성 정도는 예, 느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날씨 아, 너무 좋다. 요즘 날씨 좋아요. 예. 오. 아 야구. 네 야구 사회인 야구죠. 오. 소윤이에요? 어이구. 아 귀여워. 야구장 하면 이런 게 좋아. 가족들하고 이렇게 노는 게. 아 수현이도 있네. 야 머리 자르니까 야구 모자고 진짜 잘 어울린다. 그거 안 해. 무슨 맞추는 거는. 야 보통이 아니다 도윤이. 운동 신경 있네. 아이고 아 도윤이 너무 웃기다. 아이들 데리고는 올해는 이제 처음 데리고 나왔어요. 다 같이. 우리도 언젠가 결혼하고 더 가우스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와서 응원해주는 그런 날이
언젠간 오겠지 했는데 기분이 좋네. 재미삼아 야구팀은 2001년도에 시작했으니까 20년이 넘었고 이제 연예인 야구팀이니까 저희는 타이틀이 아, 차태현 씨, 뭐 홍경민 씨, 성지루 씨. 아, 그 전통의 구단이죠? 아, 차태현, 홍경민. 야, 아, 정도 조동혁. 오. 스타 구단인데? 그러네. 이때 야구 지신 분들 많다고. 구단, 구단. 네. 그러니까 저는 타이틀은 뭐 구단주이긴 한데. 어, 그러시구만. 멋있다. 만수르야. 같은 걸 구단주니까. 아, 같은 레벨이죠. 맞아요. 네, 그렇지. 맞아요. 같은 구단주니까. 씀씀이면 좀 다른 거지. 액수 차이만 있지. 그렇지. 삼촌들. 아, 한다. 어, 가족들이네. 아빠님! 아, 화이팅 하세요. 아버지 해봐. 화이팅 하세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구단주들이 주로 이제 뭐 투수라든지 주요 포지션들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야, 내야를 주로 보고요. 네. 모든 뭐 회식이나 그런 거 이제 본인이 관련된 건 이제 제가 구단주고 우리 차태현 씨가 이제 단장. 아, 단장. 네. 라인업 할게요. 라인업. 좋습니다. 예.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가자. 상대 팀이 오늘 지금 현재 리그 1위 팀이니까 집중해서 오늘 게임해서 재밌게 하도록 하고 중년의 매서운 맛을 한번 보여줍시다. 오. 자, 파이팅! 파이팅! 중요한 경기네요. 어디 그래? 우리 좀 있으면 실버 구단이야. 파이팅! 오. 아빠 안녕. 야, 이거 오늘 좀 쳐야 될 텐데 이거 씨. 이 카메라만 없어도 덜 부담스러운데. 그렇지, 애들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자, 재욱이 형 하나 가야 됩니다. 아빠, 아빠. 누구야? 아빠, 아빠 지금 하고 엄마 있어. 엄마 연애할 때부터 이제 같이 왔는데 네. 30게임 했으면 잘한 게임이 한 두 게임 될까? 약간 징크스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안 되더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안 돼. 안 오는 날 막 네 개, 다섯 개 막 도루 일곱 개씩 하고 막. 아니 아내가 이제 오면 일단 나가질 못해. 그냥 힘이 들어가니까. 힘 들어가. 힘이 빠져야지 되는. 돈 들어가고. 들어갈 힘도 없는데. 아 이상해. 아빠 지금 하고 있지? 어, 근데 폼이 좋으시네. 어, 그러네. 어유 잘 나오네. 자,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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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나이스 배. 진짜 저날 웬일로 첫 타석에서 쳐갖고. 방망이는 빵 쳤지? 봤어, 못 봤어? 저거는 그냥 안타가 아니고 타점이라는 건데, 아무튼 되게 좋은 거야. 아빠 이기면 아빠 때문에 이기는 거야. 방송을 상대로 또, 오. 오, 오, 또 도루야. 아, 넘어갔어! 오, 오 뭐야? 어, 오케이! 오, 오, 홈런. 아메이션! 아, 치신이 홈런 오랜만에 나오네. 오, 나이스웨이! 아빠가 힘들어, 아빠가. 숙이고 뜰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스트레스 한번 풀어야죠. 아우, 신났네, 진짜. 야. 연소네, 연소. 아, 이 얼마만에. 야. 이따 먹어. 이따 강아지 보러 갔다. 일로 와봐, 여기 새끼 나왔어. 3주 됐어. 야구보다 강아지야? 네, 또 요거네. 그 야구장에서 기르는 개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갔을 때 한 3주 전에 낳은 애들이에요. 지금은 많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 뭐 저기 야구공처럼 생겼네, 두 사람이. 아이고.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진짜. 아이고, 이쁘다. 정말 이쁘다. 아, 그니까.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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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애기다. 너무 이쁘다. 도현아, 인사해야지, 아기한테. 안녕. 아이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 귀여워 꼭 삑삑이 소리 같아 꼬삐? 삑삑이 소리가 진짜? 귀여워 귀여워
추천한게 가난한데? 너무 이쁠 때 지금 너무 이쁠 때 어쩜 이렇게 좋냐? 강아지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참 좋다가 이뻐요. 그렇죠? 그렇죠. 야, 강습이야, 강습이야. 오, 아, 실책 위해서. 아하. 아, 근데 박 힘든 거 약간 불규칙 바운드였어요. 오. 오. 아유, 씨. 쏴도 쏴도. 아유, 씨. 야이. 오, 야, 이거 아쉽다. 다 찍었을 것 같은데 형 그거. 아유. 제발 나한테 좀 오지 마라. 중년이 되면 순간 탁 차는 그 순발력 있잖아요. 아, 떨어져. 공은 불러오고 있는데 내가 튀어나가는 다리, 이 다리와 그 공이 오는 박자가 안 맞는. 안 맞는. 마음하고 이. 맞아. 형 그 좋은 볼이잖아. 좋은 볼 줬잖아요. 뭐 더 이상 어떻게 갖다 드려 이렇게? 저게 같은 편인지 저게. 오! 등공. 소리는 홈런이었는데. 정말 안 된다. 너는 아빠 땅 치는 거 봤어? 아빠 잘했어 못했어? 아빠 잘했어 못했어? 정확하구만. 못했어. 맞아 맞아. 아빠 닮아서 정직해. 아 힘들다 힘들어 오늘. 아이고. 내가 좀 컸으면 그래도 아예 아버지 잘했어 이럴 텐데. 아 이게 너무 귀여워 얘. 너무 귀여워. 아이고. 아 도현이 보자도 귀여워. 귀여워. 한 마리 진짜 데려가고 싶다. 이렇게. 한 수현아 한 손아 그렇게. 아 우와 너무 귀여워. 수현이 데려가야겠다. 너무 귀여워. 아 어머니는 저 알러지가 좀 있으시구나. 엄마가 약간 그 알러지가 있어요. 털 그런 쪽에 알러지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는 거를 굉장히 주저하거든요. 애 엄마도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또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예민한 부분이라서. 너 우리 집에서 살래? 아이고. 근데 아기가. 와 너무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애들은 이쁘네. 어 이뻐요. 하얀 거고. 먹고 있는데? 초록색 열매네. 콩. 콩이야 콩. 콩콩. 기다려. 그런 다음에 하루 먹어 그래 봐봐. 하루 먹어. 하루 먹어. 하루 먹어. 야. 야, 하루 먹어. 야, 그렇게 막 주면 안 돼. 이거. 아, 나는 안재욱 씨인 줄 알았어. 진짜 아니구나. 아, 저는 게임 하고 있는 중인 거고. 이분도 선수죠. 다음 팀 분이 아, 게임 하시는 분이 됐고, 아, 저도 모르는 분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얘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큰일 나. 아니야, 나 여기에다 좀만 더 있어. 얼른. 아니, 이따가 아빠 데려와. 아니야. 아, 얼른. 아, 너무 좋아. 너무 떨어질 수가 없어. 내 애기 자. 안녕. 안녕. 아, 너무 좋아. 이 야구장이 아주 인기가 많겠네, 애들 때문에.
있어? 아빠 이루에. 아빠 이루에. 이루에 이제 진로 한 게 이제 수빈 보고 있다고. 예. 오빠! 오빠 아니야 위험해 위험해 뒤로 가. 아. 나 제발 강아지 키우면 안 나와. 아빠 걱정하는 게 아니고 강아지 키우시다고. 아빠랑 제발 강아지 키우면 안 돼. 엄마가 안 된대잖아. 엄마가 알러지 있잖아, 수현아. 집안에 온통 엄청 신경 써서 키워줘야 돼. 아빠 경기 때문에 지금 심란한데. 너무 싫어. 아이고. 아이고. 아, 너무 이뻐하네. 아, 하나 남았어. 고아나, 고아나. 잡으면 이기는 거야, 잡으면 이겨. 그럼 완전 끝이에요? 이대로 끝나겠어. 승환아, 네가 혼자 해야 돼. 원래 야구 혼자 하는 거야. 혼자 해야 된다고. 네, 알았다고. 혼자 해야 된대. 삼진을 막 잡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도현이가 그 옆에서 그래 혼자. 나는 뭔가 했네. 야, 근데 구단주 아들답게 아주 그냥. 혼자 하는 거라고. 참나. 혼자 하는 거. 자, 가자, 화이팅! 가자! 자, 마지막! 막기만 하면 돼. 원에 남았어! 끝이야! 끝이야! 야!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역전, 재역전. 아, 재밌었겠다. 네. 오, 사이드암도 있네. 은하, 예! 예! 우후! 예! 나이스. 아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그림 나왔을 것 같아요. 자, 화이팅! 자, 역시 구단주 마인드. 좋은 그림은 여기 강아지에서 갖고 봤는데 뭐. 재욱이가 강아지한테 졌다. 자, 나가자. 일단 나가야 돼. 강아지가 좋아한단 말이야. 강아지도 다 좋아해. 아, 진짜 너무 좋았어. 아, 귀여워. 수현이는 완전 강아지한테 홀립됐네. 아이고. 울어? 아, 울어 왜? 아, 우는 거야. 수현이 우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아빠 야구할 때마다 같이 오면 되잖아. 가자. 그래. 그렇지. 아이고. 어우, 갑자기 막 울어서 깜짝 놀랐어. 떼쓰고 울고 이런 적이 없는 애라.